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남구 봉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땅값으로 4층 건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고요.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로 건물 외관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봉덕동은 현재 많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진행할 곳들이 많은 지역으로 기존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멸실이 되어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 공실 없이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건물은 2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입자분들 움직임 없이 오랫동안 거주 중에 있고요. 가구 구성이 좋아서 임대 사업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봉덕로에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또 맞은편으로 미군부대 헬기장 부지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고요. 봉덕동은 점점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동네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2룸 2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2룸 2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1가구와 2룸 2가구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9.7평입니다. 약 100평 정도 되는 건물로 건물 외관도 굉장히 웅장하고 건물 외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6m 그리고 동쪽으로 6m,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지은 집 치고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건물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주차장도 양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은 큰 건물이 하나 있죠. 큰 건물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바로 대로변이 이제 나타나고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 건물 세입자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차장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큰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가 양방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방만 크다고 주차가 양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최소 전면이 17m 정도는 나와야지 주차가 이제 양방으로 되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양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바닥에 보시면 호시를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세입자분들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11가구입니다. 총 11가구인데 주차도 이제 11가구로 1대1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호실별로 이렇게 적어두고 호실별로 세입자분들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폭시 칠을 해놓았고요. 주차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칠을 얼마 전에 다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밑 쪽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 안으로 제가 또 들어가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 밑 쪽으로 청소 도구함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큰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환하고 좋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룸 2가구 그리고 3룸 2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역시 동일합니다. 2층과 동일하고요. 2룸 2가구 그리고 3룸 2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 1가구 그리고 2룸 2가구 총 3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창고 용도로 굉장히 크게 창고를 이제 빼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세입자분들 짐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셨고요. 지금 자물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옥상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 청소 상태라든지 벽면의 복도 타일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매매 내역 및 또 상세 내역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다시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룸 6가구, 3룸 4가구, 주인 세대 1가구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9.9제곱미터, 9단위로 99.7평, 건물 연면적 581.02제곱미터, 9단위로 175.7평, 사용승인 2009년 4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1억 6,800, 보증금 5억 2,500만원에 인수가격 5억 5,700, 월수입 254만원에 은행이자 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0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세를 많이 받아 놓으셨는데 월세로 전환 시에는 이자 공제하고 월 600만원 정도 나오는 건물로 매입하고 서서히 월세로 전환하면서 운영하면 노후 대비용으로 충분한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달에 2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 당장 투자했던 비용에서 약 5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인 세대부터 2, 3룸 전세 가격을 시세보다 너무 싸게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는 시세에 맞게 임대를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했던 비용 50% 정도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봉덕동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대형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